위험한 미영의 티셔츠. 시원한 이선희 뭐 시원해 왜 웃냐? 또 한 명 있잖아. 네 명 정도. 자기야, 청담동까지 왜 온 거야? 아, 진짜 오늘 또 피부과를 왔습니다, 여러분. 아싸, 나 오늘 뭐 하는 거야? 아쉽겠지만 꿈 깨라. 내 왜? 피부하러 왔다. 자기? 갑자기 왜? 구독자 중에 의사분이 한 분이 있어. 근데 그분도 유튜브를 하는데 너무 영상에서 못생겨져간다는 거 자꾸. 점점 나이 들어 보이고. 그렇지. 구독자의 한 명으로서 내 피부를 협찬을 좀 해주겠대. 막 이것저것 못생겨져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. 진짜? 일단 빨리 들어가보자. 2분이네. 2분이네. 자기보다 잘생기셨다. 이제 웬만하면 다 나보다 잘생겼어. 이분도 차 좋아하네. 그치? 페라리 나오는 거 보니까. 피부왕정님 만들어 왔거든요? 네, 저희 안쪽을 안 가. 아, 저쪽을? 네. 너무 큰 거 아닌가요? 거의 미로 수준인데? 너무 멋있다. 떨린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상으로 듣고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혹시 그 저한테 연락 주셨던 그 피부암 통키님? 아, 피부암 통키가 아니고요. 네. 피부암 정윤입니다. 아, 이름을 네. 잘못 지으셨다. 피부암 통키라 해야 되는데. 안 그래도 제가 잿벌린 TV 구독자인데, 네네. 요새 보니까 너무 코로나 때문에 피부가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. 좀 피부 좀 교정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. 제가 좀 고쳐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렸었죠. 제가 진짜로 좀 가능할수록 못생기시더라고요. 근데 제꼴님도 네. 충분히 관리 받고 하시면은 네. 피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기 해주러 온거 아니다. 나 하러 온 거다. 기대하지 마. 나 기대하고 있는데? 저는 일단 사실 대체로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도 형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했는데 오늘 여기 청담동이랑 강남에 와보니까 우물한 개구리였네요. 나이 저랑 비슷하시잖아요. 아, 예, 그렇죠. 네, 왜 이렇게 오래 보여요? 아, 정말요? 네. 아, 아닌데 저도 사실 피부 고민이 되게 많아요. 저도 네. 더 좋아지고 싶은데 네. 잿벌림도 더 좋아져야죠. 궁금한 게 하나요. 네네. 직접 막 주워먹기를 되게 많이 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저는 솔직히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진짜 하면은 많이 괜찮아져요?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디가 문제예요? 제가 아까에서 보니까 네. 고칠 게 많습니다. 약간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조금 피지 분비도 많으시고 약간 홍조도 있으시고 네. 또 모공도 좀 늘어나 있으시고 네. 얼굴 톤도 약간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시고 네. 그리고 이제 피부도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처져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. 얘기하자면 많지만 벌써 10가지.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교정해 나가고 보면 네. 분명히 좋은 피부가 될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얼굴이었구나. 아, 이게 다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. 그 전까지 젊었거든요. 좀 피부가 네. 약간 모공도 조금 넓어져 있고 네. 피지 분비도 많으신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네. 이거는 써마지가 괜찮습니다. 피부 자체가 좀 쫀쫀하게 쪼여지면서 모공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피지 자체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네. 얼굴에 있는 홍조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. 아, 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짝 만져봤는데 네. 손 씻고 만진 겁니다. 네. 오해하지 마세요. 네. 깨끗하게 소독하고 만진 건데 남자치고도 굉장히 피부가 얇으신 편이거든요. 네네. 이런 경우에는 좀 써마지로 피부를 좀 쫀쫀하게 타이트닝 시켜주는 게 좋겠죠. 울세라도 괜찮은 시술일 것 같아요. 그건 뭐예요?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얼굴 사이즈도 줄여주고 약간 얼굴 작게 만들어주는 시술?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당겨 올려주거든요. 속성 같은 것도 조금 날렵하게 만들고 싶고 네. 그쵸? 네. 남자답게 네. 네. 그런 거 만들어주신 시술 바로 울세라. 제가 필요한 걸 다 하시네요. 이제는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네. 실물 얼굴 어차피 요즘 거의 마스크 다 가리더라고요. 화면에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. 이제 화면에만 딱 나와서 나 저 형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. 어떻게 관리를 하나?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. 약간 눈밑지방이 조금 튀어나오는 것도 있네요. 여기요? 네. 제가 그런 게 있어요? 네. 약간 여기가 눈밑이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약간 다크서클 좀 평소에 심하지 않으세요? 와이프가 잔소리 할 때? 그거를 우리가 고치고 싶다. 제가 볼 때는 눈밑지방 재배치 네. 시술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콧대도 약간 조금 뭉툭하신데 좀 신경 안 쓰이세요? 아유, 엄청 쓰이죠. 어차피 참고 살고 있죠. 이런데 약간 튀어나온 그런 볼륨들은 윤곽주사 같은 걸로 살짝 맞으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자기야, 끝났어? 응? 끝났어? 잠깐 좀 비켜봐.
나 오늘 나 상담 받으러 온 거야. 아니 나도 상담 받을 수 있잖아. 아 갑자기 급상담인가? 아 나 진짜 내가 안녕하세요. 어쩌다 봐 이거. 여기 오기 힘들잖아. 선생님 저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러 온 거라고 오늘. 아니,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했으면 좋겠다.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큰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. 되게 무섭지? 어. 여러분, 그냥 살아서 봐요. 가장 기본 강도를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재벌님 말씀 많지 않았나요? 말 못하겠어요. 아, 말 못하시겠어요? 제가 없네, 제가. 아, 이 부분이 많이 처지는 부위인데 되게 많이 약해져 있으세요. 나이 또래에 비해서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울세라로 쪼여주면서 좀 잡아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. 보통 강도를 올리면 효과도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만큼 통증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. 와 이거 잔잔바리를 엄청 때리네. 뼈를 아프세요? 뼈를 막 미친듯이 때려요. 그쵸. 시작을 한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애프터가 기대되네요. 자,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. 수면마취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이게 더 무서워. 수면마취가 한숨 자고 일어나 있습니다. 저희 어디 아픈 건 아니지? 저희 이제 비무성이에요. 비무성이요. 맞아. 수면마취하면 원래 그래. 욕은 하지 말고 잘라. 잘 떠. 눈 떠봐. 뒷목이 떠. 뒷목이 아파? 눈만 살짝 떠봐. 나 앞에 있으니까 눈 한번 떠봐. 미안하다고? 미영이 티셔츠. 이선이 티셔츠. 내가 아까 장난친 거지? 농담한 거 우리? 왜 웃냐? 또 한 명 있잖아? 네 명 더. 아 못 찍겠어. 네 명이 더 있어. 나 끝까지 챙겨니까 이제. 어? 뭘 봐? 아 눈 진짜 아파. 눈 감고 있어. 지방을 많이 뺐나 봐. 몇 시인데? 한 시간 걸렸어. 오 잘 생겨졌는데. 역시 원장님의 손은 다르구만. 괜찮아? 눈이 너무 아파. 눈이 아프겠지. 눈물이 많나 봐. 눈만 아픈 거지. 뭐 뇌는 괜찮은 거지. 아까 이상한 소리 많이 하던데. 내가 한 네 명 이름 얘기한 것 같은데? 어? 더 많이 한 것 같은데? 자기가 여덟 번째 부인이었나? 조금 서운하더라. 아니 더 얘기하려다가 유튜브 각 안 나와서 그냥 잤어. 아니야 자기들이 초토화시켰어. 초토화시켰어? 내가 웃겼어? 나 눈물 나고 식은땀 나고 카메라 켰으면 됐어. 뛰쳐나가고 싶고. 자기야 그때를 켜야지. 켰어. 아, 원장님 키라고 해가지고. 잘했어. 벌써 우리가 뭔가 이렇게 탕탕 땡기는 느낌이 나요. 네 맞아요. 그런 느낌이 정상적인 거예요. 덜렁이 여러분들 우리 피부 왕정윤. 아니 피부 왕 정윤. 피부 왕 정윤. 네네. 유튜브 이거 구독 좀 한번 꼭 눌러주시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또 진짜 잘생겨지는 모습을 또 계속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멋있게 변했다. 우리 피부 왕 정윤이처럼 진짜 피부가 제일 부러워요. 아닙니다.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. 좀 많이 눌러가서 좀 눌러주세요. 네.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피부왕 정윤의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